여검사, 여의사, 불륜녀, 고소녀, 이런 땡땡녀 지금까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봤죠. 그런데 연합뉴스가 앞으로 이런 성차별적인 표기 안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까지 남성은 그냥 나이만 써줬는데 여성은 굳이 녀를 같이 표시해왔죠. 심지어는 범죄 피해자까지 실종녀, 만취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표기 굉장히 오래된 관행인데요. 최근 남성 중심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이제 바뀌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성별 표기 안 하고요. 맥락상 필요하면 남성, 여성 다 표기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스타트가 끊어졌으니 아무래도 다른 언론사들도 좀 더 신경 쓰겠죠. 우리 일사이프도 MBC도 노력할게요. 수화로 주문할 수 있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인데요. 커피 주문하는 것도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 가지러 가는 거 우리한텐 그냥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주문을 하기도 받기도 어려웠는데 이 매장에선 걱정 없습니다. 전 직원들의 수화가 가능하고 또 스크린에 주문 상황이 다 뜨니까 음료 찾기도 쉽거든요. 요 앞치마엔 스타벅스가 수화로 새겨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청각장애인분들이 당연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 정말 편안해 보이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횡단보도 건너려면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걸어야 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했는데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요상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래요. 단 몇 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죠. 이 횡단보도는 한 시민이 BBC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건의한 아이디어인데요. 그걸 시의회에서 현실에 반영해 본 거예요. 아직 시범 운영이지만 일상 속에 이런 작은 재미 나쁘지 않죠?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아니야. 100만 명. 청와대 청원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를 심신미약과 관계없이 엄벌해달라고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청원은 또 있어요.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했는데 피해자의 딸이 청원을 올린 겁니다. 살인 사건의 주범인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다라면서요. 심신미약, 즉 범행 당시 너무 취해서 혹은 정신장애가 있어서 분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판단이나 감형 기준에 국민들이 공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를 두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한 사건에만 100만 명이 넘게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때 아닐까요? 아직도 구독 안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 말이 안 돼요. 맙소사, 일사일구, 구독! 구독!